하나는 본인의 스승이자 은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24시간은 이 스승, 이 은인과 관련이 있는 일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것이다. 소박하고 근면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서민사회가 바탕이 된 자주 독립된 한국의 창건, 그것이 본인의 소망의 전부이다. 빼저린 가난을 체험한 박정희 대통령은 일평생 근면, 검소, 절약, 협동, 자조의 덕목을 가슴에 담고 자립의 생활을 배우고 몸에 익혔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 깨우친 바가 많았고 부국강병의 결의를 굳게 다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느껴온 현실에 대한 회의와 결단, 그리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5.16 혁명 후인 1963년 9월 대통령님의 저서 국가와 혁명과 나에 담았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특권 계층과 파벌적 계보를 부정하고 군림사회를 배척하였으며 1961년 5.16 혁명을 통해 사라져가는 자주정신과 꺼져가는 경제에 생기를 불어넣어 국민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혁명 후 대통령께서는 무엇보다 혁명의 중심으로서 언제나 국민과 함께 있고 함께 걱정하고 함께 일하고자 염원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어려운 고비일수록 참고 견디어 나아가야 한다. 모든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민족은 끌어서 끝나고 만다는 점을 늘 상기시키며 소극적인 안락보다 적극적인 고난의 길을 스스로 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가난을 스승이자 은인으로 생각하고 늘 가난과 역경 속에서 배우고 깨닫고 인내하면서 서민들이 주인이 되고 서민들이 잘 사는 자주국가의 완성을 대통령께서는 항상 꿈꿔왔음을 우리는 이 어록 몇 구절을 통해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이때 국민 모두가 이 어려움을 비관과 절망으로 생각지 않고 우리가 더욱 잘 살고 강해질 수 있는 계기로 삼으려는 역발상의 자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한가위 추석을 앞두고 모두 힘내시고 거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